안녕하세요. 저는 금융소비자들의 길잡이 금선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금씩 성장해가는 금융소비자 금비예요. 반갑습니다. 이제 나도 어엿한 사회인! 금융상품을 잘 활용해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노후생활도 편히 보내야지! 그럼 금융회사에서 상담부터! 헛! 이 기운은! 금서법의 6대 판매 원칙을 소개합니다.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 행위 금지, 부당 권유 행위 금지, 광고 준수 사항. 오호라! 금서법으로 6대 판매 원칙이 도입되면서 금융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구나. 야호! 이제 금융 소비자에겐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어이쿠, 금비씨! 정신 차려요! 6대 판매 원칙 도입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것은 사실! 하지만! 금융소비자도 금융시장의 주체로서 스스로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해요! 아! 좋은 금융소비자 되기 쉽지 않구나...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자,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아요. 예시를 들어 6대 판매 원칙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설명할게요. 어떤 상품에 가입해볼래요? 그럼 저는 투자성 상품으로 할게요. 좋아요, 그럼 증권회사로 갑시다. 땡땡 증권. 어서오세요 고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비라고 합니다. 투자로 자산을 불려보려 해요. 어디 좋은 투자처 없을까요? 그렇군요. 그럼 적합성 원칙에 따라 고객님께 적합한 상품을 추천드리고자 고객님의 연령, 소득, 재산, 가입 목적 등을 여쭙겠습니다. 투자 경험? 난 여태 예적금만 했는데? 투자 경험이 없다고 하면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그냥 투자 경험 있다고 적자. 안 돼요, 안 돼! 자기 상황에 대하여 정직하게 응답해야 금융회사가 적합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한편 이렇게 제공한 정보를 직원이 금융회사 전산 시스템에 제대로 입력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금비님의 정보를 분석하려고 전산 시스템에 입력 중이에요. 투자성 상품의 경우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이런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답니다.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금비님께는 손실 위험이 낮으면서 배당 수준의 안정적인 수익이 나는 투자성 상품이 적합해 보이네요. 네? 저는 수익이 많이 나는 상품이 좋다고요. 저 해외 주식 선물에 투자해볼래요. 이걸로 1억 번 사람 될 때요. 으악, 금비씨! 아무리 부자가 되고 싶어도 아무 상품이나 가입하면 안 돼요. 그 상품은 파생 상품으로 투자 위험이 매우 높아 금비님의 상황에는 적정하지 않은 상품으로 생각됩니다. 적정성 판단 보고서. 특정 상품이 고객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합리적 근거를 담은 문서. 휴. 파생 상품의 경우 파생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 원금 전체 및 그 이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투자 의사 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의 선택이며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래도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냥 저에게 적합한 상품에 투자할래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럼 금비님께 적합한 상품 목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상품은 다음 화에 계속.